김혜경 문방동 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에 지령받느라 북한 주민 북송시키고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피해자 부모 면담은 거절하는 반인권 살인정권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북한 주민을 죽게 하는 북송을 시키고 북한 정권에 의해 상송장으로 돌아온 인권 피해자 오토 원비어 부모의 면담 요청은 거절하는 것이 현 문재인 반인권 살인정권이다. 북한 정권 비위 맞추고 눈치 보고 지령 따르느라 문재인 정권 눈에는 사람도 북한 주민도 인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런 와중에도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의 우리 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야말로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세차게 뺨 맞는 꼴의 문재인 정권이다.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김정은에게 멸시와 등욕을 당해도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합법적인 정부인가? 아니다. 브루킹 여론조사 정의를 받는 김경순 어제 14일 특검에 의해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죄질과 죄의 중대성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한 구형이다. 50년, 100년을 선고받아도 시원치 않을 중대범죄 혐의자가 김경수이고 그 위에 문재인까지 갈 것이다. 권력 찬탈 세력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고 불법 조작사기 탄핵의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단두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가야 마땅하다.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은 퇴진하라! 범죄 피의자 조국을 구속하라! 좌파 독재법 공수처법을 저지하자! 죄 없이 인신감금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출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3국연대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 태극기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우리 공화당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2019년 11월 15일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홍문종, 공동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제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허평환 소속부, 우리 공화당 당원 및 본부회원 일동.